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또 저희가 첫 일본 콘서트를 가는데 그 일본 콘서트의 모습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은 자유시간이어가지고 이찬의 쇼핑 브이로그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키려고 합니다. 옷도 화사하게 입고 네, 노란색으로 새롭게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는 저희 멤버들이 탑승에 있습니다. 아, 왜 형만 해요? 저, 저, 내가 찍겠다고. 진짜 왜 형만 해요? 너 찍어봐. 왜 형만 해요? 그럼 일본 가서 저희 또 많은 모습을 담아내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공항에 나와서 호텔로 이동하는 네,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일본 날씨는 한국이랑 비슷하고 시차도 없어가지고 이질감이 들거나 어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쇼핑 버스를 딱 잡았거든요. 시부야에서 하라주쿠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주까치랑 몬자야끼도 먹고 싶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막 고기 올려져 있는 덮밥 같은 거 그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네요. 이제 호텔에서 짐을 풀고 멤버들이랑 같이 나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하려고요. 안녕. 저는 이제 규까츠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줄이 이제 길면 어떡하지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또 무조건 먹어야 되는 타입이어서 기다려서라도 먹을 예정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 택시를 타보는데 일본 택시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운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택시 처음 타보시죠 다들? 네, 익숙합니다. 일본 택시는 자동문이더라고요.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신기했습니다 약간. 저는 지금 주까츠 집을 줄을 40분 정도 서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거 간장인 것 같은데? 아, 주까츠를 먹을 생각이 너무 설레는데 이따 닦기 마스 하겠습니다.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야, 마셔봐. 간장은 아닌데? 짜잔! 항공샷도 찍고 아, 이게 포카샷! 포카 예절샷. 와, 규까츠 진짜 대박. 우와. 보이시나요? 이 빛깔?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해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우선은 하나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 여기다가 와우. 제가 이거 음식 보여드릴게요. 난 그냥을 먼저 먹는 거. 이게 많이 익히면 맛없어요. 그럼 뭐 상관없잖아. 너무 맛있어. 와, 와, 미쳤다. 와, 지금까지 제가 일본에서 와서 먹은 음식 중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와,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밥을 진짜 제대로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짜잔. 제일 먼저 다 먹었습니다. 애들도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서시는 굉장히 조금 조금씩 이제 아껴 먹고 있네. 처음 먹는 규까츠를 아껴 먹어야 돼. GK씨는 혼자 1인분 한 줄 시켜서 전 딱 저에게 적당한 양이었어요. 이거 내 건가? 제 거. 아, 네, 배고팠어가지고 좀 더 맛을 음미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폭풍 흡입한 것 같아서 약간 후회되는데 어차피 또 계속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네. 비비분들도 일본 오시면 규까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웨이팅이 좀 길다는 점은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쇼핑 브이로그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오늘 처음으로 온 매장은 바로 슈프림. Yeah, let's go. 다음 매장으로는 에잎. LA에도 슈프림이나 에잎 매장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조용 조용. 와우. 예. 여기 옷들이 이렇게 다 진열이 돼 있어요. 아, 모자 이쁘다. 볼까 좀? 저는 약간 좀 화려한 패턴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어떠세요? 모자 한번 써볼까? 깊이가 좀 아쉽네. 오, 예쁘다. 우선은 아직 매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둘러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세 번째 방문할 곳은 바로 정말 한국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한국의 매장이 하나 있죠, 로데오에. 바로 스투시입니다. 네, 여기서 저번에 티 3개인가 샀어. 전 스투시만 오면 됐거든요. 가보겠습니다. 한번 기대가 되네요. 여기 촬영 제품이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이 스투시. 아, 옷 바로 바뀌었네. 야, 친구즈. Let's go. 야, 족보가 이상한 친구즈입니다. 친구즈의 첫째 이찬이고요. 둘째 태호. 셋째가 누구지? 셋째가 디원. 저희 넷째 철부지 친구 GK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막내. 저는 스투시 이후로 여기 또 큰 베이프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휴먼메이드라는 곳도 다녀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뭔가 일본 본점을 와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품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좀 작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귀엽지 않나요? 저희 마크도. 마크도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라주쿠 시부에서 하라주쿠로 이동해서 자이레라는 CDG 매장도 들리고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신발 브랜드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쪽도 들리려고 합니다. 약간 시부야 쪽이 홍대 합정 느낌이 좀 많이 나네. 사실 지금 한 15분에서 20분째 걷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냐, 시부야에서 하라주쿠까지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힘들어요 광희씨? 아니요, 재밌어요. 그럼 텐션 끌어 올려! 텐션 끌어올려! 태우씨, 텐션 끌어! 올려! 텐션 끌어! 올려! 오늘 레그태그라는 곳인데 여기는 좀 하이엔드 브랜드를 중고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태 좋게 싸게 파는 이템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 오, 오. 사실 지금 하나도 못 샀다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도 뭔가 확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돌아다니나? 난 그런 거 여기 이쁘게 나온다. 여기 됐어. 자민이 형이 사실 진짜 멋졌어.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 나오든 말든 하는데 저희는 배고파가지고 가는 길에 타코야키를 너무 앞에서 맛있게 드셔가지고 타코야키를 먹으러 왔습니다. 예전에 오사카 여행했을 때 타코야키 먹어서 진짜 맛있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짜잔! 완전 초록초록하죠? 맛있겠다. 이거 막 이게 판타 멜론이래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야, 이거 뭐야? 오, 맛있다. 야, 이거 완전 그 아이스크림 맛이다. 한번 먹어보자. 이건 내가 해야 돼. 나 카메라 줘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 찍어줄까? 어. 내가 진짜 데뷔 때부터 수도 없이 말했던 일본 길거리에서 파는 타코야끼. 먹어봐. 와. 원래 이런 건가? 와. 와.
하나 더. 아, 안 될 것 같아. 단점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아니, 속이 왜 이렇게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다. 네, 저희는 이제 현대백화점에 신세계 백화점에 와 있습니다. 장난이고 지금 저희가 떡볶이를 먹고 CDG 꼼데가라송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또 오늘 또 CDG 가방 메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모마가 붙어 있어. 여기는 아기자기한 스팟을 파는데 제가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옆에 모마 있는 거 뭔가 특이해서 뭔가 뻔한 뉴에라 볼캡이 아니어서 와우. 핏도 괜찮고 이거 엄청 귀여워. 여기 아기자기한 스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귀엽잖아. 이거 귀엽다. 우와, 야 이것도 이쁘다. 엄청 아기자기하다. 예. 우와, 뭐야 이제. 오, 팔라스. 오, 팔라스. 예, 여러분 텐션 끌어 올려. 제가 드디어 땀까지 흘리면서 하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5시간 쇼핑 만에 이제 이 신발들을 다 신어보고 최종의 저의 픽은 바로 디스 비디. 바로 이거입니다. 완전 예쁘죠. 디테일이. 아, 만족스럽다. 그래도 뭔가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사가지고. 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미아라 아스이로 매장은 이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쇼핑을 조금 마치고 들어갈 것 같네요. 배고프네요 이제 너무. 근데 결국에는 하나 신발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신발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소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한국에는 매장이 없어서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온 김에 하나 사가지고 아주 이번 여름에 자주 신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 야. 쇼핑즈 신구즈와 막내와 이제 쇼핑을 같이 다녔는데 어떠셨나요, 태우 씨? 진짜 창민이가 고민을 거의 한 3시간 하는 모습을 3시간 두 마치고 30분 했어요. 해리 씨도 샀잖아요. 아, 저는 그 베이프에서 뭐야? 슈프림에서 하나? 베이프에서 하나? 뭐 샀어요? 저 자켓이랑? 아니요, 그 반팔 셔츠랑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둘 다 반팔로 샀습니다. 오케이. GK 씨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선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효자시네요. 예스. 디원 씨는? 저 비밀이에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안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우 씨는? 저는 안 샀어요. 빈손입니다. 저는 비비분들의 사랑을. 네, 이제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Coming soon.